안녕하세요, 햄구들. 저는 아랫니까지 교정기를 한 햄티브 아포. 많은 햄구들이 댓글로 도대체 댓글 읽기 언제 하냐, 빨리 일해라 이 노예야, 닥치고 영상이나 업로드해라, 이런 영상 올리지 말고 댓글이나 읽어라, 계좌번호로 100만원 입금하지 않으면은 구름이를 납치,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오늘은 댓글 읽기 10탄을 찍을 겁니다. 이번에도 햄구들이 얼마나 꿀잼 댓글을 남겨주셨는지 어디 한번 읽어볼까요? 아퍼 햄구들 댓글. 전승환님, 진짜 우리 막내 이모 닮았다. 그럴 수 있... 이모 미안. 이제 익숙해, 이런 댓글. 이제 상처 안 받아. 링크님, 언니 다음 영상으로 완전 진지하고 영상 찍어봐요. 진지하고. 사실 내 인생도 이 꺼져가는 촛불에 지나지 않을까. 구독자 9만 명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김동현님, 코 피어싱 빼주시면 안 될까요? 빼드릴게요. 여기 안에 있는데 이렇게 빼드릴게요. 원래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빼드렸습니다. 정유미님, 햄티브님 코걸이 안 하면 안 돼요? 아니 다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같은 X같은 정다비님, 누나가 우리 이렇게 만들어놓고 색드립 친다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햄티브에 양심을 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뻔뻔하게 댓글이 이상하다고 욕을 한 것 같아요. 김민희님, 항상 초심 잃는 햄튜브 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항상 초심 잃는 햄튜브님 되세요. 알겠습니다. 초심 꼭 잃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회원부들 선바. 햄튜브 사생팬님, 제가 상자에 들어가서 직접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안 돼. 스키님, 언니 입으로 응가해. 안 돼. 하비마루님, 햄티브님 야해서 구독을 못하겠어요. 저 초등샘인데. 샤이님, 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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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똥. 강명철님, 저를 만지면 어떡합니까? 똥. 박현빈, 박현빈님. 따따님. 마미방탄님, 똥 잘 싸는 법 알려주세요. 핸드폰으로 햄튜브 영상을 보면서 똥을 싸면은 똥이 그렇게 술술 나온다고 합니다. 박세진님, 언니 저랑 키스해요. 나 교정했는데 괜찮겠니? 한수배님, (3) 박보람님, 구름이랑 뽀뽀해봐요. 고생했다 비즈니스 파트너. 사료는 다음 달에 챙겨 두도록 하지. 안병호님, 저는요 햄티브님의 영상에 햄티브님의 얼굴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선박킴 괄호치고 선바님, 이름이 이래. 재미있어요. 제 댓글 읽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니. 인생이 너무 힘드신가 본데. 너무너무 괴롭고 이 세계에 태어나고 후회해. 아빠 불알 속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삼다수님, 너무 웃겨서 친구에게 공유하려다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버렸네요. 하하. 정말 재밌다. 죄송합니다. 어떤 영상을 공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재인님, 쌍봉 낙타. 낙타 불쌍해. 김파란 떡볶이님, 밥 먹으면서 본 내가 바보였어. 우루로로님, 먼지같이 재밌다. 먼지같이 재밌는 건 뭐지? 설레범님, 햄튜브님 노잼인 댓글 볼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댓글창 쭉 보다가 매우 노잼이고 진부한 드립들 볼 때 햄튜브님의 심정이 궁금합니다. 이지민님, 언니 입술이 갑자기 탁해지셨어요. 심장 조심하세요. 구름이, 구름이, 아유 구름이. 아 심쿵. 뽀로롱님, 저한테 사과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혜태님, 언니 그거 하면 많이 쪼이가 아프나요? 네? 아, 네? 아, 물론 교정기요. 아, 네. 네, 네. 아, 아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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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 교정기 아프다. 유정이님, 언니 김치의 신이 누군지 알아요? 갓김치. 호호호 깔깔깔. 아 웃겨. 최민지님, 구름이 방댕이 개폭신할 듯. 배고 자고 싶다. 그루아. 아 그루아. 아 김순영님, 구름이 발에서 꼬소네 나나요? 약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호돌이님, 햄치부님 되십니까? 아닙니다. 영손님, 어우 염색이고 표시이고 지들이 하기엔 예뻐 보이나 봄. 하윤님, 햄언니 아세요? 제가 사랑한다는 것을. 저도 사랑합니다. 류예진님, 친구가 저보고 균반장 닮았다고 했어요. 좋은 건가요? 우연히님, 쏴버린다. 디펜스! 아르아르님, 앞머리 내리고 마스크 쓰면 예쁠 것 같아요. 기막에도 추가염. 선글라스도 추가. 김조찌님, 언니 대학교에서 친구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조장할게. 그럼 내가 발표할게 그냥. 아 그럼 내가 조사할게. 내가 가방 들어줄게. 점심 내가 살게. 박준님, 햄지부님 쌍복막 다 안 닮았어요. 남문을보 닮았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댓글 읽기 10탄 댓글들 다 읽어봤고요. 정말 재밌는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네요. 정말 저는 햄구들 없이 어떻게 해요? 살까 싶네요. 그러면 댓글 읽기 11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햄튜브였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자 9만 명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생에서 만나.